노래 잘하는 비법 이제 책으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효섭 이채연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효섭 이채연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악보 3-36입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음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동하는 음정과 그리고 설러의 이 창법상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음정은 뭐냐 하면은 네, 거기에 이동하는 음정의 개수만큼 이와 같이 꺾는 목 그리고 흔드는 목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 개수만큼 복부를 연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동하는 음정이고, 슬러는 보통 이제 포크송이라든지 일반 발라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부를 연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노래로 직접 한번 들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반매는 아낙네야 네네 같은 방향으로 세 개가 쭈르륵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동하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를 정통 트로트의 느낌을 주려고 그러면은 네, 밑으로 세 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복부를 세 번 이렇게 연동을 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낙네야 이제 트로트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복부를 주지 않게 되면은 아낙네야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네, 정통 트로트의 맛을 담지하지 못하고 폭스버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통 트로트를 부를 때는 항상 복부와 연동되어야 된다. 그 기교만큼 또 개수만큼. 그래서 공반매는 아낙네야 네네 이와 같이 이동하는 음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개수만큼 복부를 연동시켜야 바로 정통 트로트의 맛이 나고, 이 정통 트로트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여야 될 바로 이 복부의 연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낙네야 네, 바로 정통 트로트의 맛이 나지 않고 포크송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